방주에 들어가다. 방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 게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 그 안에 티라노사우루스는 들어갔을까? 시조새는? 네. 그리고 지구에 어떻게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은 물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자연현상이 그게 가능할까? 홍수가 끝난 다음 150일 이후에 그 물은 다 어디 갔을까?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퀴즈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오은영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사실이 깨달았습니다. 예. 얘기들 중에 태파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 더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죠. 예. 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일을 어떻게 내가 물어봐? 뭐 궁금하다고 호기심에 예. 아, 예, 제가요 그런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예. 그게 어땠나요? 호기심을 반짝이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예, 물론 예,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도 예, 정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고 정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예, 슬쩍 피합니다. 아유, 안 됐네. 근데 그 얘기도 더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얘기하다 보면 예, 내 안에서도 어딘가에 그런 상처와 고통과 또 기억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애써 이렇게 애둘러 덮으려 하고 예, 그냥 약간 도피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주보지 못한다는, 직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색한 장면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깔아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똑바로 봐주자. 예, 고개 결코 숙이지 말자. 예,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고개 숙이는 걸 제가 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앉으려고 하는 심리를 알아요. 기둥 뒤에 있으면 기둥 뒤에 앉는 거를. 기둥 있는 거를 목회자는 싫어하고 성도는 좋아하더라고요. 예, 기둥 뒤에 약간 숨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저기 정재훈 집사님 숨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약간 이렇게 피해 있는 거예요. 앞에 앉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주 봐야 되니까. 직면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마주보지 못했던 제가 마주보는 훈련, 마주보는 훈련. 성도들이 기도 상황을 얘기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들이밀고 나는 도망가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내 손을 딱 잡아서 내 옆에 가만히 있어. 내가 수술하고 이 모든 걸 지켜낼 동안 너도 가만히 있어. 똑바로 봐, 눈 떠!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사바늘 하나를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주사를 피 뽑으면 주사하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어릴 때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비겁함, 네, 그런 마주보지 못함.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주보시고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가족들이 다 도망갔어요. 비겁한 놈들. 그게 저죠. 여러분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제자와 가족들은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요. 칼로 네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마지막에 그 육신의 아들이 찢기는 모습을 그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직면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주사바늘 찌르는 것도 보기로 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 뽑는 거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아, 피가 혈관이 잘 안 찾아지는구나. 그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자꾸 두드리는 거 보면 혈관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예, 피가. 몸한 데다 찌르면 어떡하지? 예.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마다 직면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누가 교회 다닌 사람은 전교인들은 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숨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뭔가 불법으로 도망가든지 그러다가 신앙으로 피해버린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숨지 않고 피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담담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가면요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제 신학교 때 친구가 박성철이라고 군대 가서 그 내무반장에게 얼차례를 받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죽었어요. 네. 그 두꺼운 스푼 있잖아요. 네. 스푼으로 여기를 옆에를 100대를 때렸는데 그 옆머리를 때리고 그 무식하고 잘못된 일이죠. 네. 100대를 때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쓰러졌는데 후송을 갔다가 이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심장의 이상으로 뭐 심장 판막증 뭐 비슷한 그런 부작용으로 와서 몇 달을 고생하다가 등치가 좋은 친구였는데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었습니다. 부산 출신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이북 출신으로 부산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불과 3년 전에 이 친구가 장남이었거든요. 죽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현역에 계실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지금 저보다 한 2, 3년 정도 더 많으실 때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저희가 그 친구 이제 장례를 위해서 열차를 타고 친구들이 그때가 대학 2학년 때 아주 앳된 나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신학생들 아닙니까? 예, 뭐 세상 학교 다닌 아이들처럼 뭐 술을 먹으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무겁고 낙심한 마음으로 내려가면서도 두려웠어요. 그 어머니를 대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 현실과 직면하는 게 두려웠고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렇게 견뎌내야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우리는 벌써 노회한 뭐 삼가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뭐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노회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빨리 보고 와야지 그런 생각들을 서로 했었을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목사님을 잃은 지가 몇 년 안 돼서 목사님 가정에 큰아들이 군대에서 그 방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 찬송 그 테이프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죠.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막 폭격 맞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네.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고 아이고 그래 멀리서 너희들이 친구라고 이렇게 와줬구나.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군대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후송당했다가 의가사로 판명이 나고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있다가 일반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그 시간들을 저희에게 담담하게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철이가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을 불러 손을 잡고 엄마 이제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엄마 부탁한다고 손잡고 그렇게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그 얘기도 해주세요. 그 사모님이
여보, 요즘은 뭐 천국 환송 예배 그런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교 전통이 시퍼렇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뭐 천국 환송 이런 얘기하면요, 어디 가서 근본 없다고 욕먹죠. 근데 그 목사님이 여보, 내가 죽었을 때 대교회 사모답게 울지 말고, 그리고 찬송은 밝은 것으로 해가지고 찬송 다 정해주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라 이름하고 그렇게 다 찬송하고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마주서고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것을 견뎌내시고, 물론 그 사모님은 그 이후에 교회에서 어떤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으리라 아마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의 당당한, 그래서 저도 가끔 조크로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대교회 사모답게. 저희는 대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유럽에서는 대교회죠. 여러분, 직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당하지만 직면하세요.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원망하는 것은요, 도피하는 거예요. 물론 원망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주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끝까지 물어보세요.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면하는 사람들이고 마주서는 사람들이고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답을 얻을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있는 척하다가 흐지부지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살짝 숨어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같이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니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방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얘기,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그 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됐을까? 누가 장난치고 그러면 에이, 성경에 이 사람아, 창세기 7장만 있는 거 아니야. 요한복음 3장도 있어. 히브리서 11장도 있다고. 그러지 말고 마주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창세기 7장은 왜 다시 신화의 영역으로 밀어놓고 거기에서 도피해버립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어찌 한둘이에요. 나인의 내장이 다 부패한 것을 본 의사가 소생한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적을 평생 동안 겪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마주보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왜 나한테 이 수술을 맡겨가지고 나에게 이 뒷감당을 하게, 그 부모에게 내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렇죠? 이게 보통은 상식이고, 그러나 진실로 말하자면 좀 비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주서고, 그리고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고 눈물을 보이고, 이거는 마주서는 거죠, 여러분. 멋진 분들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을 초대하셨고, 600세가 되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재난과 그리고 파국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 하나님의 리셋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어제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창조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우주의 생성과 기원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 가치를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설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해도 준비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는 뭔가 예,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그리고 가치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 전공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과학의 분야가 어디 한두 개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나는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그냥 믿음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든지 다 정직하게 직면해서 찾아보려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 미련하지만 곰탱이 같지만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 그걸 찾아보려고 했던 것은 저는 위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이 뭐 성경에 있잖아 그냥 믿는다고 해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콩 한 쪽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예, 노아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본 것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예, 믿고 순종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회피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 믿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의하고 뒤돌아서고 갈팡질팡하고 예, 그러면 그냥 버림받아 못 쓰게 될 뿐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믿음에서 파선했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에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성경 66권의 증거가 과연 그러한가?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생명은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하여 그리고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여러분. 도망갈 길이 또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여러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알량한 무슨 책 한두 권이 우리들에게 도피할 다른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세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서쪽 하늘을 보면서 내일 날씨를 짐작하는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너희가 알지 못한단 말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믿음 없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왜 노아의 가족만 8명만 태웠냐고요. 그리고 짐승 한 쌍씩만 태웠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 더 구제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타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죠? 차 문 열어놓고 타. 근데 절대로 안 타는 사람 있죠? 걸어갈 거야? 됐어. 그냥 나는요. 접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포기해요. 저기서 싸우거나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 안 탄다는 사람도 그렇죠. 시동 끄고 잠깐 이 좀 와. 나도 얼굴 좀 봐.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근데 지금 안 탄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그냥 가죠. 그래요. 알아요. 추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는. 노아 600서전의 2월 17일. 왜 이렇게 날짜가 구체적인지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려왔습니다. 죽음과 같은 비가, 눈물 같은 비가, 하나님의 슬픔 같은 비가 내리는 거죠. 예. H2O가 어떤 자연현상과 기현상으로 해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물과 같은 그 비들이 내리고 그날에 드디어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아들의 며느리 방주로 들어갑니다.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새와 날개에 있는 것들이 종류대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배가 컸을까?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유조선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영화들도 보면요, 나무로 지은 그 잣나무 지은 그 배가 엄청나게 크고요. 창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이 하나도 없고 문도 예
하나님께서 닫고 열어주셔야 되는, 그들이 스스로 닫을 수 없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그들이 네피림을, 거인족을 만들고 그들의 성을 짓고 그들의 문화를 이루려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예, 몸이 아픈 사람이 내 나으면 봄에 우리 가족 다 여행 가자. 그러나 그 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지부를 찍으실 때, 예, 우리의 모든 문화, 삶의 기억, 우리의 앨범 그리고 붙여놓은 마그네틱 전부 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마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120년의 유예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집을 주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가족,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예, 왜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노아는 자기 가족 구한 게 전부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계를 따라 임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일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라고 해도요. 예, 언더우드라고 해도 자기가. 아버지가 조용길이라도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 믿음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일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직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싫어하는데 마주 보지 않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 지금 학교 공부하느라 그렇겠지. 요즘 뭐 이것저것 가다가 어디에다가 몸둘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딱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죠. 학교에서 애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지들도 지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인데?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냐고요. 들어봤느냐고요. 안 들어보잖아요. 얘기 안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빗겨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서류는 했니? 뭐 했니? 학교 갈 때 어떻게 알아봤니? 그런 것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 이상으로 그의 가정을 그렇게 설득하고 순종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노아의 친구, 노아를 잘 아는 사람, 600년 동안 잘 아는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노아의 말을.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예? 나 이대로 죽을 거야. 전에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처럼 죽을 때 얘기했잖아요. 암으로 죽으면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야, 아싸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나 벌 안 먹고 영생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그냥 죽게 돼버렸죠. 내 장례식 때는 내가 키우던 개를 데리고 올 것. 그리고 나와 결혼했던 세 명의 여자를 데리고 올 것. 예.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그가 남긴 멋진 유언이었어요. 프랑스와 미테랑입니다. 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나 노아는 가정을 설득했습니다. 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순종한 하나님, 내가 사랑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내가 사랑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뭐 저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뭐 광신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블라우 비젠베기라고요. 저기 헤더나임 쪽에 살 때 주택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여름만 되면은요 뭐 시들 때도 없이 그 사람들 쭉 반바지 입고 쪼리하고 모여 앉아갖고 맥주 마시고 가족들끼리 독일 가족들인데 저만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가방 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도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나 뭐 그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음악 틀어놓고 그 미국 컨트리 뮤직 틀어놓고 맥주 마시는 거 뭐 그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반바지 입으면 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한 개도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과, 물론 저는 목회자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했을 때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벌써 세 가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뭐가 답답해서 식민지의 어부 출신한테 가가지고 모셔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꿈까지 꾸게 했습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는 거, 이건 하나님에게는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명령의 집행자인 로마의 백부장, 그와 같은 동료의 인간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와, 이거 적반하장일세. 믿으려면 믿으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이 부정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는 환상을 주면서 베드로를 곤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파에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아마 니느웨로 가는 요나처럼 마음이 내키지 않고 터벅터벅 갔을 것 같아요. 그림 형제 동화의 할아버지처럼 아마 터벅터벅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설득해가지고 다 모아놨습니다. 온 가족이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리고 그 식민지의 어부 출신의 또 반역으로 처형당한 그의 제자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가 감당 못해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중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제일 잘했어요. 래퍼가 형성되고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설교가 잘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벌써 이렇게 마음이 컬컬하고 딱딱하고 그러면요. 이게 막 헤매요. 막 식은땀 나고. 예. 지난 수요일 날 허금명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그래요. 야, 후반부에 약간 꼬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잘 몰랐는데 후반부쯤 하다가 눈을 뜨는데 제가 앉아있었대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는 순간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제가 스텝이 꼬이게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요 고넬료 집에는 그게 없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편했어요. 로마 백부장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교 트라우마가 있는 그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너무나 순전하고 마음들이 열려있고 그래서 설교할 때 그들이 성령 받고요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성령과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예,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또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습니다. 예, 형제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을 모아놨습니다. 가족을요. 가족을 모아놓고 이건 뭐 팔이 안으로 굽는 네 편 내 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단위입니다. 생명의 단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우리 교회에다 그냥 적을 둔 사람들 감남을려인가 뭐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어디 한마음교회 또 따로 있나요? 저도 한마음교회인데요. 같은 교회인데요. 그렇군요. 저는 1부 신자고 3부 신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우리는 네? 가족이에요. 예.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예. 핏줄이 나는 저기 밑에 저기 뭐야 무릎에 있는 핏줄이고 저기는 머리에 있는 핏줄이야. 우리 만나지 못했어. 그렇지만 가족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죠? 예. 머리를 뭐 딴 데서 빼서 여기다 심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같은 머리인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회당장 크리스포. 예. 그도 온 가족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가족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반드시 집에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헷갈릴 때는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길이 있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과 생명과 이걸 주시면 골치 아픈 일, 막다른 골목, 그리고 어려운 난제, 그리고 고통스러운 홍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과 길과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노아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불신앙의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문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열두 진주문 그 문으로 들어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직면하면서 말씀대로 되는지 그리한지 보면서 간증하면서 주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